남자 3명이랑 여자 1명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몇 시쯤 됩니까? 새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무주택 우선 청약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일반 1순위 추첨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고 3,000대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이미 접수가 끝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는 성남이 19대 1, 수도권은 43대 1로 마감되는 등 의외로 높지 않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장님이 우리도 조만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더라. 교차학상에 빠진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동북아 구조조정이요? 국제적 관심이 자르겠다고?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누구를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자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구조조정이래요? 아니 자기는 허구 없는 돈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성인오라실 다니면서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이지. 아니 사장이 그 모양이 장사가 되겠냐고요. 그건 나 네 생각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 하긴 우리 집 짜장면 맛이 요즘 맛이 좀 갔지. 야 인마 그럼 마 이 집 파리 날리는 게 내 책임이다 이거요? 저씨 이게 너 인마 내가 인마 이래도 인마 잘 나갈 때는 하루에 짜장면 200그릇도 맞는 사람이야 인마 뭔 소리 하고 있어. 테이 보니까 누구는 나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러고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인마. 너도 인마 성공하려면 그런 것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저씨가? 이 아저씨 막말하시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한창 잘 나갈 때는요 타워 팰리스 알죠? 네? 제가 거기 배달 갔었어요 옛날에. 저기 혹시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주방엔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에이 너도 짜장면 만들 줄은 알잖아. 나 같으면 돈 안 드는 널 자르진 않겠다. 근데 이것도 시방 서울 의대 연구팀이 전국의 여대생 1,5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이미 미용 성형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하고 싶다는 여대생은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형 수술에 예전처럼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자 친구들은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넌 또 왜 그러냐? 또 성형 수술이 신강을 높이나 하네. 경쟁력이라고라. 자신감이라고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저 인간이 내 이제 아니 내 얼굴 이렇게 망쳐놨다니까요. 네 얼굴이 뭐 원래 그렇게 못생긴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었냐?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 눈이랑 코 수술 받고 이렇게 뜯다니까. 내가 보기엔 이쁘기만 하구만. 헛발만 씨! 아 근데 저희가 내가 어떻게 혼내주지? 내가 근데 수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 가격에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래요. 아 이게 잘 나온 거야? 이게 잘 나온 거야? 어제 경산 그때도 유명한 회사였으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야. 그땐 그냥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의사였거든.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냐? 텔레비전 나오면 실력 좀 있단 얘기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닐 거다. 누가 그러던디? 텔레비 나와 돈 버는 실력하고 진짜 실력하고 다르다고 말이야. 아니 근데 아저씨 그리고 허팔마 씨 쓸데 없는 데는 엄청 관심 많더니만 정작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들이 평온하세요? 꼭 도당는 스님들 같네? 어? 아니 그럼 우리들 어쩌라고? 아니 우리가 얼굴 고쳐줘? 아니 나는 밀가루 반죽 먹으면 모른다. 응? 석봉아 넌 절대 안 잘릴 거다. 있어 봐. 말 다 있어? 이놈들 이거 아주 이제 대단해졌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놈들이 이놈들 맞아요. 가리봉 4인조 틀림없다니까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얘들은 복면도 안 했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네 명 등치도 좀 그렇고. 등치고 뭐고 이놈들이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그래요. 내 손에 정보 들어왔으니까 날 밝으면 병력 지원이나 충분히 해주세요. 참 큰 소리 지기는. 알았다. 아이고 잘하면 특진도 하겠다. 어? 요 새끼들 여보. 이건 죄가 아니라니까. 응? 애초에 잘못한 게 누군데. 아무리 의사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돌팔이 의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가슴 꿈쩍고 이렇게 허팔 맛이랑 같이 앉아있겠어요? 저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대로? 야 인마 법이 미모를 알아? 그리고 법한테 물어보려면 요 또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 말도 맞으니까 의사 부인을 납치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지. 이쁘게 생겼으면 1억, 못생겼으면 3천. 근데 돈이 왜 달라요? 아이 날씨.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너 못생겼는데 1억 달래봐. 어? 너 같으면 죽였어 이 자식아? 의사 남편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 임마. 아니 여자가 무슨 애완견도 아니고. 1억 생기면 다 내 거예요? 미씨 사람 좀 양심이 좀 있어봐. 에? 우선 응? 예, 준비를 하려면 차 렌트 비용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빼고 재수술 비용 한 300. 그리고 잠깐만